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효과로는 자가이식이 항암제 효과보다 훨씬 더 세고요. 림프종 환자들 가운데 조혈모세포 이식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비율을 따지기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내길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원칙은 일단은 재발한 림프종은 특히 이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원칙이고요. 좀 더 이 항암 치료만으로는 높은 완치율을 기대할 수 없는 림프종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 이후에 이게 일단은 완전히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재발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어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게 원칙이고 서울성모병원이 특히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화되어 있는 병원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게 어떤 치료법인지 림프종에서 가장 흔하게 이제 많이 쓰이는 조혈모세포 이식의 형태는 자가 조혈모세포 림프종 같은 병은 고형암, 위암, 폐암 이런 것과 달리 항암제의 용량을 늘리면 거기에 비례해서 암세포가 이제 사멸하는 비율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량하고 반응 곡선이 비례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위암, 폐암, 간암은 그렇지 않죠. 뭐 항암제 용량 늘리면 부작용만 늘어나지 암세포가 더 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항암제 용량을 무한정으로 계속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항암제 용량을 늘려나가면 암세포는 많이 죽지만 일정 항암제 용량을 이상 들어가면 우리 몸이 이제 손상을 받으니까 그중에 가장 예민한 곳이 조혈모세포 백혈구 적격 혈소판 만드는 조혈모세포거든요. 일정 용량 이상의 항암제가 들어가면 우리 몸의 암세포는 그만큼 더 많이 죽겠지만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세포가 죽어버려서 백혈구 적격을 혈소판을 못 만들게 내는 거죠. 네. 암세포 많이 죽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고용량 항암치료를 받 기 전에 자기 조혈모세포를 뽑아서 냉동시켜 뒀다가 근데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하고 암세포도 죽고 정상세 자기 조혈모세포도 죽어서 더 이상 못 만들어낼 때 이제 냉동시켰던 조혈모세포를 녹여서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사실은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기보다는 고용량 항암화학요법의 골수 부작용, 조혈모세포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죠. 의학적 용어도 이런 거는 그 레스큐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혈모세포가 더 이상 못 만들어지는 상황을 레스큐하는 그런 치료, 치료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주로 이제 재발한 림프종이나 이제 림프종에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그 말고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방법은 쉽게 말해서 남의 뭐 조혈모세포를 자기 몸 안에 넣어주는 거죠. 그거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남의 조혈모세포가 몸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그 조혈모세포가 생착되고 골수에 가서 피를 만들어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자기 이제 본인의 뭐 면역 체계를 가라앉히기 이제 주기 위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고 남의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받으면 그게 이제 피 속으로 타고 들어가다가 골수에 들어가서 생착해서 다시 백혈구 적격 혈소판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 백혈구가 이제 중에 일부가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면역세포는 특징이 자기 거는 절대 공격하지 않고 남의 걸 공격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 중에 그걸 이용해서 환자 몸 안에 남아있는 백혈병 세포나 림프종 세포,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효과로는 자가이식이 항암제 효과보다 훨씬 더 세고요. 그렇지만 이 동종 조혈모세포가 암세포만 공격하면 제일 좋은데 무조건 남의 세포는 공격하게 돼 있으니까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자기 몸이 아니니까 환자 몸을 또 공격하면 이식변대 숙주질환이라는 아주 그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이 환자는 그런 부작용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리고 재발의 위험이 훨씬 더 높은 치료 효과가 더 높으니까 그런 이제 질환일 경우에 주로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실제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나서 그 부작용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사례도 좀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 가나 이제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센터에서 생기는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치료와 관련된 사망률. 그건 한 10에서 15%는 어디 가나 됩니다. 이 환자들은 치료는 잘 되고 림프종이나 백혈병 치료가 됐는데 순수하게 이 이식 자체의 부작용 합병증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한 10에서 15%가 됩니다. 동종 같은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그러면 계속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형암 같은 경우는 간이식 같은 걸 하고 나서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우리 몸의 신체가 면역세포가 간을 공격하지 않게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자기 신체가 원래 자기 면역체계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공여자의 면역체계가 다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하고 원래 다른 신체하고의 싸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손님이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면역체계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 근데 그것도 이제 고형암 이식하고는 달리 그 면역체계하고 우리 신체하고 한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면 서로 이제 봐주는 면역 관용 상태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서 길게 먹으면 큰 부작용, 이식변대 숙주질환만 없으면
최대 한 1년 정도까지만 면역제를 먹는 걸로 돼 있고 그 뒤로는 면역제를 안 먹어도 서로 이제 관용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평생 면역제를 안 먹고도 살 수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된다는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건 예. 이제 그건 고형암 때 이야기고 지금 조혈모세포 이식은 그 면역 체계가 자기 게 아니라 온 손님에게 이제 안방을 이제 차지하고 예.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게 자기 몸만 공격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관용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만 먹으면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부터 이제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